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호주 아드나이드예요.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. 이집트에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헝가리에서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체코 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만들기 아 너무 재밌었어. 아 맛있어. 재밌어. 한글데이 축하합니다. 한글 박물관에 항상 가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 왔어서 정말 행복해요. 한글에 축하해요. 네, 한글 박물관에 온 게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저희 뭐 한복도 같이 입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더 나중에 뭐 탈출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기대되고 보니까 너무나 좋네요. 한글날 축하합니다. 원래 박물관이라는 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와서 직접으로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. 한글이 너무 과학적인 문자이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좋아요. 하고요. 한글날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사실은 한국어는 너무 재밌고 한글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한글의 매력을 알고 더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한글날을 축하드립니다. 세종하당은 항상 한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. 저희도 꼭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한국도, 한국과도, 한국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은 한글은 배우기 쉽고 재밌습니다. 한국어는 만드는 쓴 세종 왕태 감사합니다.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즐거운 성격을 아주 좋아해서 한국어를 깊은 마음으로 배우고 시작했습니다. 한국어 자세한 대전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.
난 토끼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깜짝깜짝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한국 드라마는 너무 좋아하거든요. 한국어 배워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재미있는 한글을 만들어주신 진원님 감사합니다. 한글 생일 축하해요. 한국에서 친구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저는 한국 문화에 많이 궁금했습니다.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세종학당에 왔습니다. 여기서 한글 배웠습니다. 한글 덕분에 한국어 잘 배우고 있어요.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꼭 갈 거예요. 세종 대화님 감사합니다. 한글날 축하합니다.